화질이 별로예요? 왜 화질이 괜찮은 거 같은데? 화질이 하두리 시절 하두리? 하두리? 하두리 뭐야? 하두리 뭔지 몰라요? 하두리가 막 뭔지 몰라? 하두리 저는 하두리 시절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히 모르겠어요. 하두리 뭔지 몰라. 네 하두? 들어도 봤는데 셀카 이거 아니에요? 하두리? 하두리 뭔지 모르는데 차도 차 아니야 셀 셀카 아니에요? 뭘로 찍어가지고 그죠? 맞아. 차돌이 선수 아는데 하두리 생각적이야. 아유 아마 했는데 안 했나 봐요. 제가 하두리를 PC방을 안 갔나 봐요. 제가 근데 소혜 안녕하세요. 소혜 양은 김밥 먹었나요? 저요? 저는 무슨 아이 그 뭐죠? 비빔밥 같은 거 먹었어요. 근데 그 메뉴 거기 김밥 맛있어요? 거기요? 어 저는 근데 좋았어요. 집어 먹을 게 많아서. 맞아요. 품맥골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셀카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선물은 뭐예요? 아, 커피 교환권. 많이 줬으면 되지. 그냥 엄청 많이 줬지. 70분 쏘는 거지. 어, 그 앞머리 롤 많은 거 어떻게 하셨지? 아까랑 달라졌어.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려야지. 이미 벌써 이렇게 셀카 찍었습니다. 포크가 달라졌대. 그러니까 아까 저보고 포크 같다고 했어. 제가 봐도 근데 포크 같았어요. 앞머리 있으면 너무 그거 불편해요. 저도 원래 없었는데 거의 27년 만에 처음 만드는 앞머리? 막 거의 이 정도여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응. 진짜. 저 원래 앞머리 없거든요. 앞머리가 불편해요. 없을까요? 아마 이따 생방 때 되면 없어질 듯. 아. 제가 아까 네. 이거 전에 녹화할 때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 그래서 네. 자꾸 노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소나기 되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벚꽃이 지면도 되게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해요. 벚꽃이 지면.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사랑은 벚꽃이 됐다. 지면. 아, 진짜. 메리미 하자는데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메리미? 그 메리미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결혼해달라는 그 노래? 네. 롤러코스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데, 그거는 목 상태가 정말, 이야, 너무 좋대. 블러도 높아서. 메리미를 검색하래요. 지난번에는 핫도그를 검색하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정말로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메리미 아직 남아있어. 아 네. 근데 지금 삭제한다고 했는데 아, 삭제하면은 안 된다고 다 하셔서 어 인별에 있대. 네 이거요. 아아 진짜 아니요 아니 나 알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울 것 같아 우리 소혜. 우리 소혜 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고 혼자 보겠습니다. 이제 다 먹는데 안 먹어요. 아, 네, 저는 제가 너무 젤리를 좋아해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 곰돌이 제일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거 스파게티 젤리. 어, 스파게티 젤리도 있어요? 그거 긴 거 있잖아요. 아, 어, 뭔지 알겠다. 네. 그거 엄청 좋아해요. 젤리 맛있어. 저는 초콜릿보다 젤리가 더 좋더라고요. 아, 그건 맞아요. 그죠? 네. 젤리는.
초콜릿은 약간 입이 텁텁해져. 성재 선배도 젤리 좋아해요. 성재 선배는 지렁이 젤리 좋아한댔어요. 다 먹으면 어때요? 아, 네, 죄송해요. 너무 열심히 먹었죠. 이따 먹을게요.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주시은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소리의 사운드 오브 텐은 요즘 어린이들의 최애곡 사랑을 했다를 떼창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즘 이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 노래가 초딩들의 애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했다. 한글 공부도 이 노래 가사로 하고 태권도장에서 마지막 정리 운동도 이 노래에 맞춰서 하고 유치원생들 소풍 갈 때도 이 노래 부르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진짜로 이 노래가 엄청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멜로디가 중독적이어서 그런지 아이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부르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되게 귀엽네요. 오늘은 일요일 밤을 솔솔 기분 좋게 재워드리기 위해 팽디가 오는 날이죠. 저 대신 김소희 DJ가 진행하는 팽텐 곧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이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눈건강엔 안구건강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다시 할까요? 국민인생에서 베트남 쌀국수 눈건강엔 안구건강 국민인생 성 국민인생부터 네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영림원 소프트랩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이중 모음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게 벽이 느껴지신다고요? 바로 완벽? 아니면 펭귄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니까 도벽?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소희입니다. 스페셜 코너지기 주시은 DJ 일명 주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시은 DJ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팽디 일주일 네.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자고 엄청 잘 지냈습니다. 뿌염도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죠. 뿌염인데 알아봐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확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네. 수요일에 방송을 하고 네. 반응이 되게 뜨거웠다고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저희 엄청 처음 네. 본 사이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방송 때 우리 호흡을
점수를 매겨볼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그럼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네. 왠지 안 맞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100점! 그렇죠. 우리 제가 생각해도 너무 네.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100점의 방송을 보여줄 테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어디까지가 대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몇 점 만점 줄까요?까지가 대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대본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오늘도 우리 팽디가 네. 진행하는 우리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믿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아니에요. 제가 믿고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팽디가 무려 게임 캐릭터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제가 네. 썩땡어택이라는 그 게임이 아, 있는데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 어머, 너무 귀여운데요? 네, 펭귄과 우비 소녀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 제가 이 게임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오, 그럼 이 캐릭터는 지금 만족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막 여기서 상어춤도 추고 그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인 캐릭터로 게임 할 거예요? 그래 봐야죠. 근데 또 성우처럼 더빙도 했다고요? 아, 네. 또 하나 맛보기로 좀 들려주세요. 펭귄샷! 파이어 인 더 홈! 이런 거. 예, 아우, 진짜 이제 더빙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봐야 이제 그 게임 속에 틈틈이 들려오는 우리 팽디의 목소리를 네. 발견하는 재미도 또 다른 게임의 재미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제가 이 녹음 한 더빙할 때 네. 제일 빨리 끝났대요. 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진짜 잘하셨나봐요. 그죠? 네. 지금보다 더 잘하셨겠죠? 아우, 당연하죠. 막 더블킬, 헤드샷, 뭐 다 했습니다. 헤드샷에서 엄청 즐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어떤 코너죠? 네, 본격 팽디 여자타임. 제가 블랙핑 소로 변신해서 여러분들께 일침을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팽디의 일침. 자, 그래서 헤드샷이네. 네, 그죠. 일침 헤드샷. 헤드샷. 여기서 일침을 날려서 그 헤드샷도 되게 잘했나 보다. 그죠. 헤드샷. 일침. 더블샷. 트리플 킬. 갈게요. 팽디의 일침을 듣고 가자 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글에도 받으니까요.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제가 문자를 소개해볼게요. 네. 강현수님이 팽디 때문에 배텐 팬이 된 28 펭귄입니다. 배디가 곧 돌아온다던데 배형 목소리 다 까먹었고요. 주텐이 제 마음에 들어온 것. 배형에게 꼭 돌아와야겠다면 주님한테 만난 밥, 팽디 생일 선물이나 잘 사오라고 일침해주세요. 아니, 베라버니가 네. 너무 사진을 많이 보내세요. 아, 그러세요? 저한테도 네. 사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리비 먹은 사진을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지 말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저한테도 네. 음식 사진 보내지 말라고 하고 맞아요. 선배만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보내요. 아, 그래요? 네, 막 확대해서 보내고 막 계속 보내요. 저는. 저는 막 곱창 사진, 막 볶음밥 사진, 막 러시아에서 구할 수 없는 음식 사진을 마구 보냅니다. 그랬어야 됐네요. 네. 약간 김치 이런 것들. 라면 되게 좋아하세요. 라면. 저 라면 막 계속 보내고 양은 냄비에 담긴 라면도 보내고 파가 들어간 라면도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채팅창에서 배성재 투머치 포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돌아오는 주가 팽디 생일 주간이라. 아, 맞습니다. 7월 19일이 우리 팽디 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같이 못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저요? 전? 베라버니한테. 베라버니한테요? 네. 맛있는 선물. 맛있는 선물? 네. 먹을 거 거기서 찍은 거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려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포장해서 네. 가져와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혹시 뭐 생일 파티나 다른 네. 계획들이 있어요? 아, 저 아마 가족들하고 외식 예약해놔서 아마 가족들하고 밥을 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브이라이브로 아마 팬분들하고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팽디의 일침 한번 해볼까요? 네. 팽디의 일침. 성재야, 너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많은 팬분들을 보아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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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채팅창에서 보아라. 없다. 너무 좋네요. 약간 반전도 있고 일침이 점점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땡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독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긴 했지만요. 저는 소혜양한테는 땡 잘 안 칩니다. 네. 아, 영상을 봤는데 땡땡땡 이러시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제가요? 네. 제가 그랬나요? 아, 정말. 채팅창에서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왔노라, 보았노라, 없었노라.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예. 네, 그게 바로 현실이었다는 거를 네, 이제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하나하나오님이 2년차 펭귄입니다. 최근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친구들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작년 펭텐을 다시 보니까 펭디도 20살이 되면 펜션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때 그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협조 좀 열심히 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일침을 날려야 될까요? 그 친구들한테. 아, 혹시 펜션 가셨어요? 저요? 아니요. 저 아직 못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친구들이랑 여행을 아직 한 번도 못 네, 가봤어요?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기. 아, 그런데 채팅창에서 네. 베텐 MT로 펜션 가지 않았나? 아, 그쵸. MT로 갔죠. MT로. 그거는 사회생활이라서 지금 뺀 아니, 거예요? 아니요, 전 진짜 제가 MT를 딱 그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요. 그렇게 재밌는 MT가 없었어요. 게임을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말할 때 뭔가 이제 우리 방송, 우리 팀에 얘기할 때 이렇게 영혼이 없었나요? 그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다음 MT 때 놀러 와주세요. 아, 제가요? 꼭 갈 거기 때문에. 아, 초대해주시면 가는데. 네, 사회생활인가 봐요. 그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한번 일침을 날려볼까요? 네. 팽디의 일침! 친구들아, 노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우리 팽디에게는 땡을 전혀 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고도 약간 네. 눈치 보셨죠? 아, 네, 맞아요. 드는 순간부터 땡에 그 힘이 들어가 있으셨어요. 손목에. 그랬나요? 네. 채팅창에서 돈이나 제때 내라. 이게 제일 정답이라고. 맞다, 맞다. 네. 이게 사실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네. 않아요. 아, 약간. 그래요? 다들 원하는 방향과 이런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잘 맞춰서 가시면 아주 재밌는 추억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꼭 가시기를. 사회생활 말고 친구들과 네. 우정여행 꼭. 네. 김원성 님이 팽디, 제 친구 바구제가 자꾸 새벽 3시, 4시에 케톡을 합니다. 하나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짧게 여러 개 보내서 소리가 깨톡깨톡깨톡깨톡 하니까 자다가 자꾸 깨게 되네요. 사정상 폰을 무음으로 할 순 없고요. 새벽엔 깨톡 좀 하지 말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지금 실명 거론했어요. 바구제. 네, 제 친구 바구제. 이 친구는 왜 그럴까요? 이 친구요? 아, 근데 원래 야행성인 친구, 저는 이게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약간 제가 찔리네요. 아, 이렇게 새벽 3, 4시에 친구들한테 네. 깨톡을 많이 보내세요? 네. 야야야야야, 뭐해, 이렇게 보내요. 지금 땡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정상 무음으로 할 순 없지만, 그럼 네. 잠잘 때만이라도 차단을 하면. 아. 너무 잔인한가? 네. 그렇구나. 죄송해요. 아니 뭐 잠잘 때만이라도 이렇게 잠잘 때만. 네. 근데 채팅창에서 야행성 펭귄이. 아, 네. 저는
좀 요즘 많이 이렇게 일찍 자긴 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2시가 되었고 원래 아, 일찍 자는 게 새벽 2시예요? 네. 한 4시쯤 잠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상하는 시간에 우리 펭귄은 아, 잠을 자네요. 와, 언제 주무세요? 저는 보통 10시, 11시? 와. 11시? 네. 그러면 우리 채팅창에 4시에 서로 연락해라 이러는데 그럼 저는 우리 펭디에게 잘자 이렇게 하고 우리 펭디는 저한테 굿모닝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바구제 친구에게 1침을 네. 날려볼까요? 네. 펭디의 1침! 원서가 그거에 이렇게 무음하는 거 있는데 모르는구나. 바보다. 친구에게 일침을 날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원석 씨에게 일침을 날리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네. 이유까지 들어보고 땡인지 딩동댕동인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네. 이 바구제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편이 되었죠. 네. 이제 네, 채팅창에서 새벽 톡하는 사람들끼리 네. 아.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안진명 님이 22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방학이라 그런지 방에만 박혀서 코알라처럼 먹고 자기만 하네요.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누워있는데 정신 좀 차리라고 일침 부탁드려요. 이럴 때가 있었죠. 네. 아, 언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저는 뭐 없을 때는 누워만 있다가 밥 먹고 막 영화 보고 다시 누워 있다가 그런 영혼 없는 삶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침도 어렵겠는데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 열심히 살기 때문이죠. 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요? 저 레슨도 열심히 받고 있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자, 이 친구에게 어떻게 일침을 날릴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꼭 딩동댕동을 네.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팽디의 일침! 진명아, 내가 방금 들었는데 코알라가 네 싫대. 말은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저 뭔가 혼나는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코알라가, 그쵸. 코알라가 안진명 씨 싫대요. 그러니까 코알라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코알라한테도 과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코알라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코알라에 비유하는 것조차 과분하다. 네, 코알라가 맞습니다. 기분 나쁘다. 맞아요. 아, 네. 네, 채팅창에서 배성재는 딩동댕 했을 텐데. 네, 저도 딩동댕동 했습니다. 저도 방금 딩동댕동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정우님. 네. 26 취준생입니다. 취준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로또를 사게 됩니다. 1등 하면 뭐 해야지 상상하면서 일주일에 10,000원씩 쓰고 있는데 백수라서 슬슬 돈이 부담되네요. 로또 좀 그만 사고 자소서나 열심히 수정하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일주일에 10,000원씩이요? 이게 꽤 큰데요. 일주일에 10,000원이면. 나 주지 그럴 거면. 자, 이게 일침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네. 이게 그쵸. 뭔가 이제 자소서를 쓸 때 네. 사람이 좀 뭔가 좀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세상에 약간 비관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로또로 다른 뭔가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약간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 그쵸. 번개 몇번 맞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요즘은 자소서 합격하는 것도 되게 힘드니까 서류 통과하기도 되게 힘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채팅창에서는 와 라면이 몇 개냐 2만 원 써서 당첨 확률을 높여라. 만 원은 와우. 너무 적다. 와우. 2만 원 정도는 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느낌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또 사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저는 사본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하려고 산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연말에 그 송년회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뭐 몇만 원 상당의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익명으로 뭐 로또 몇만 원어치 막 이런 걸 이제 내신 선배님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당첨되면 로또를 사서 드리곤 하죠.
저 그때 처음 로또 해봤어요, 저도. 오, 네, 저는 네. 로또 선물은 받아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오, 어땠어요? 뭐, 당첨됐었어요? 네, 당첨된 걸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와! 저는 그걸 그냥 냅뒀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안 받고요? 그냥, 아니요, 그, 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네.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뭐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편의점에 가서 보여주고, 네, 네 받아야 근데 되죠. 그걸 안 그러고, 그냥 간직했어요. 그거 1년 안에 바꿔야 되는데? 네, 와, 많이 지났죠. 왜 안 바꿨어요? 어, 그게 막 그 엄청 큰 금액이 아니었고, 또 팬분이 그냥 주신 거니까. 아, 팬분이 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자, 이런 마음으로. 어, 팬분이 주신 거면 또 선물의 의미가 있으니까. 네. 지금 채팅창에서 주님은 자소서 몇 개 써봤나요? 자소서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어, 옛날에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걸로 치면은 되게 많이, 그래도 한 세보제를 안 와서. 근데 이제 진지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쓴 건 이제 SBS죠. 어, 그러면 썼는데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근데 제 생각에 저 자소서 잘 못 쓰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약간 이상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정우님에게 우리 팽디의 일침 날려볼까요? 네. 팽디의 일침! 정훈아, 자소서가 행운의 로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써라! 화이팅! 뭐 뭔가 되게 훈훈한 그런 일침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어, 아, 그런가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니, 이게 땡! 어, 엄청 긴장돼요. 아, 그래요? 네, 아십니까? 이거. 저는 처음 오기만 했지. 네. 당해보진 않아서. 아, 채팅창에 소외가 한번 쳐보자. 제가요? 저 주고 싶지 않은데 줘야 하나요? 우와.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일침 날려야 돼요? 아니죠. 한번 쳐보라고. 아무 말 한마디 하면 되죠. 아, 네. 아. 제가 한마디 하면. 네. 쳐볼게요. 자, 뭐라 할까요? 뭐 할까요? 아, 네. 그럼 그냥 제가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주시은입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저 주시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럼 다음에 네. 다음 아, 노래 들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노래를 듣고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씨가 소개해드릴까요? 앨리스의 썸머 드림. 네, 여기 앞에만 소금거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말해주세요. 아, 저도 네. 소금거려요? 여기다 대고 소금거려요? 네, 여기까지. 네, ASMR처럼. 그러니까 애들끼리 하는 귓속말이잖아요. 야, 이런 거잖아. 두 번째부터는 그냥. 아, 알겠습니다. 저 사람. 사실 나도 보고 있었대. 그런. 갈게요. 네. 이거 아. 네. 주시은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오늘은 배디가 아닌 주님, 주시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주위에 톡톡 튀는 캐릭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다양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여기! 네,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팽텐 코너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 만나볼게요. 박현서 씨의 사연입니다. 이번 주도 DJ와 게스트를 따라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22 대학생이고요. 동기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진짜 친하고 진짜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취향이요. 얼마 전엔 이 친구랑 같이 과 단체 미팅에 나갔는데요. 야, 시은아.
저기 우리 대각선에 있는 저 사람 어때? 어, 저 사람? 사실 나도 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낫지, 그치? 어, 쌍꺼풀 없는 고양이 같은 눈매에 흰 피부 딱 내 스타일이야. 뭐? 아니 그 옆에 있는 눈이 동글동글하고 초롱초롱한 강아지 같은 눈매의 저 사람 말고? 오, 검은 셔츠 입은 저 사람 완전 슬림하신 거 보니까 꼭 모델 같다, 그치? 난 그 옆에 청남방 입은 어깨 넓은 저분이 나은 것 같은데 난 곰돌이같이 듬직한 스타일이 좋더라. 그래? 나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이상형이 너무 달라서 나중에 같은 사람 좋아해도 싸울 일은 없겠다, 그치? 그치! 야, 우린 너무 달라서 그래서 더 좋아. 하지만 사이좋게 둘 다 미팅은 망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상형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달라요. 아, 날도 더운데 우리 시원한 냉면이나 먹으러 갈까? 냉면? 아, 무슨 이 시력게 무슨 냉면이야. 여름에는 이열치열 매콤한 불짬뽕 먹어야지. 매운 불짬뽕 먹고 우리 땀 한 번 쫙 빼고 오자. 뭐? 불짬뽕? 야, 완전 별로다.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나 매운 거 못 먹어. 아, 맞다. 그럼 뭐 치킨이나 먹든가. 치킨? 치킨 좋은데? 콜콜! 근데 소혜, 너 혹시 치킨 부위 어디 좋아해? 당연히 닭다리살이지. 대박, 난 퍽퍽살. 어, 그러면 우리 닭다리는 내가, 퍽퍽살은 네가? 어때? 완전 좋아! 당장 가자! 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더 잘 맞는 저와 제 친구,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가요? 아, 네, 오늘 네 연기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별로였지만, 그죠? 하지만 웃는 연기가 약간 어색했을 뿐이지 대사의 이 호흡은 정말 좋았다고 봐요. 네, 그쵸? 까르르가 까르르르 네, 까르르 까르르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하지만 채팅창에서 영혼의 콤비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친구들이 영혼의 콤비가 아니고, 그쵸? 그런 그렇겠죠? 걸로, 네, 저희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이 여자 펭귄님이 제보한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친구에 대한 사연. 펭귄은 친한 친구들이랑 취향이 어때요? 비슷해요? 어, 저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음식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닭발, 뭐 곱창 이런 거 좋아하고. 어, 닭발 좋아해요? 네, 닭발 완전 좋아해요. 와, 신기하다. 아, 근데 매니저님이 새우를 잘 못 드세요. 그래서 무슨 볶음밥 같은 거 나오면은 네. 새우는 다 제 거예요. 좋네요, 그죠? 네. 그래, 그런 면만 좋아요, 매니저. 아니요, 완전, 완전 착하시죠. 그쵸? 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아, 치킨. 그럴까요? 아, 치킨. 자, 치킨.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해? 어, 자, 지금 퍽퍽살 대 닭다리살이에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네. 자, 하나, 둘, 셋, 닭다리! 자, 그럼 한 번 더 갈게요. 네. 냉면 대, 아, 이건 어렵다. 냉면 대 불짬뽕. 아우, 너무 어렵다. 자, 하나, 둘, 셋, 불짬뽕! 아, 제가 근데 실제로 매운 걸 못 먹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불짬뽕을. 그냥 짬뽕은 좋아하는데, 네. 불이 붙어서 제가 냉면을 골랐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김치만두 대 고기만두.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이건 진짜 어려운데. 자, 해볼까요? 네. 자, 김치만두 대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김치만두! 오, 맞았다. 이거 지금 배성재 선생님하고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때 고기만두라고 하셨어요. 어, 성재 선배는요? 네. 성재 선배는 고기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렇다. 그냥 그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꽤 잘 맞네요. 냉면에 불지한뽕 말고.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어, 그러네. 아까 매니저님이 새우를 싫어해서 네. 본인이 새우를 다 먹어서 너무 좋다. 네. 매니저님 말고는 뭐 이렇게 음식 취향이 완전 다른 사람은 없, 아, 없나요? 저희 강아지가 제가 계란 노른자를 어, 네. 강아지가 나올 거라고는 네.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 저희 강아지가 그 계란 을 좋아하는데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삶은 달걀을 먹으면 노른자를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콜, 그게 칼로리가 높죠. 콜레스테롤이 높죠. 네. 그래서 아. 그거를 줘요. 강아지. 강아지는 근데 글쎄요. 그게 취향의 문제일까요? 그냥 줘서 먹는 걸까요? 강아지의 의견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가 끌린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반대가 끌린다는 말이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대가 끌린다는 말? 성격이 잘 맞으면 그렇겠죠? 근데 막 제가 소심한데 같이 소심한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보통 근데 친구들은 약간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약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혜 씨는 약간 소극적인 스타일이에요? 어,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털털한 친구들이고 재밌는 친구들인데 어, 거기 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니까. 네. 어, 그럼 비슷한, 아, 반대가 끌리는 게 아니네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반대가 끌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죠? 약간 나도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가. 반대인가 봐요. 우리가 지금. 그쵸? 근데, 여기에 나온 사연 속의 반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특히 이런 남자 취향이 겹치면 나중에 의상할 수 있어요. 네, 경험이 없으신가봐요. 아, 네. 아, 근데 미팅 해보셨나요? 아니, 잠깐만. 채팅창에서 이제 주시은 경험 있나 보네 이러시는데 아니요. 주위에서 봤습니다. 이게 아. 뭐 이렇게 이상형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막 똑같아서 서로 의가 상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네.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팅이요? 네. 여기서 갑자기 미팅이 왜 나왔죠, 근데? 미팅이 여기서 왜 나왔죠? 자, 그럼 일단 사연을 마무리하고 미팅 얘기 해야 되나요? 미팅 얘기 해야 돼요? 아니. 미팅은 해봤죠. 이 이야기가 궁금한가요, 여러분? 미팅 얘기가? 네! 미팅은 제가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미팅이란 게 무엇인가? 근데 미팅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채팅창에서 논문 때문에 나가봤다고요? 저 실제로 과제 때문에 미팅 한 적 있습니다. 과제 주제를 미팅으로 잡고 미팅에서의 그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제 과제로 PPT로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미팅을 해본 적 있어요. 채팅창에서 주시은 잘 빠져나가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과제로 미팅을 해봤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미팅 얘기는 마무리하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과제로 한 적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제... 좋은 편이다. 뭐 클럽에서. 과제가 클럽가 아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 미팅으로 PPT 발표한 적 있어요.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짜예요. 여러분. 아, 그럼 미팅하면서 미팅 상황에 몰입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메모장에 써가면서. 아, 근데 저희는 진짜로 이렇게 미션을 했다니까요. 저희끼리 신호와 이런 시그널,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 이런 거를 저희 나름대로 상황을 다 짜고 그걸 약간 이렇게 했었다니까요. 버벌 커뮤니케이션, 넌버벌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7개월가 아니고. 아, 그게 해가지고 하트 시간이 나왔구나. 그런가? 아니, 근데 그 상대편 남자분들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미팅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이제 이 친구들이 과제 때문에 미팅을 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추하다 출신까지 나왔어. 오늘 마지막 생록방인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아예 거를 떠올라고요.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미팅.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생록방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생록방. 아, 이걸로. 이따가...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끝.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그게 첫.
그 뭐에 색깔이 있어요. 지금 칙칙칙 그 어두운 색깔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보입니다, 말렸네. 여러분. 말리면 안 되는데. 20도가 보지다가 왜 2주에 말렸어. 그럼 물 한 곡 더 해요. 제가요? 아버님. 그래, 시간도 남을 것 같아. 마지막처럼. 그래, 마지막처럼 준비했어. 이게 왜 갑자기 미팅이 나온 것도 의아한데 갑자기 노래가 아, 나온 것도 의아하네. 미팅은 요 앞에 두 사람이 미팅을 했어.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제가 미팅 얘기를 해갖고. 그러니까요, 저 완전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맘마 마지막처럼. 그러니까요. 미팅 하고 싶어요? 저요?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개팅 미팅 이런 게? 친구들이랑 꼭 놀러 가요. 네. 펜션 잡아서. 네 아마 이번에 갈 수 있을까요? 아, 주셔서 우리 MT 무시하네. 아이 소리 방금... 재밌어서. 얘기... 네. 아니 아까 제 눈을 안 마주쳐가지고 아니요 아니 근데 스텝, 우리 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스태프 보더라고 주신에서 안 본 거지 그때 어...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오기가 생기네 주신 한번 FT 마스터 한번 보여줘 얘기했는데 한번 중독되고 아, 근데 후회하지 말고 성대 선배가 배텐 MT는 가죠 오 주도해서 가지 MT는 언제 가? MT는 언제 가? 어... MT는 언제 가? 우리 방 MT는 안 가시는데. 같이 가시지. 어, 안 오는데 MT도 나중에 맞들이고 워크샵, 워크샵. 저희도 워크샵이 있죠. 자, 설명. 네. 우리가 여기 두 번째까지 하고 잠깐 전쟁지 돌 때 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뜯어서 스프 꺼, 이거 안에 있는 분말기 꺼내고 네. 그리고 뜨거운 물 여기 있거든요. 이거 조심 진짜 조심해가지고 넣고 네. 뚜껑 열고 넣어요. 네. 넣고 나서 이제 2분 기다릴게요 하고 제가 끊었다가 네. 네. 2분 기다리는 동안 토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2분 기다리고 그동안 스프 아 이제 2분 끝나면은 이 컵에다가 다시 벌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 한번 네네네네네. 위험하면 제가 벌을 줬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3분의 1 넣고. 이게 우유가 하나가 200ml예요. 네. 스탠딩은 잘해서 이게 무슨 일이래. 아, 아 당연하죠. 아, 2초컷으로 수학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끝.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동은 원래 국물이 있는데 네. 이거는 국물을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아, 어렵다. 비빔면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려운데요? 오늘 요리? 아니요. 검증은 안 됐어. 저의 연기력에 믿어보겠습니다. 도전적인... 생송해요? 알겠다. 네. 팽디와 함께하는 팽텐! 이번엔 때론 맛있고 때론 좀 아쉬운 음식들을 먹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덜어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음식인가요? 오늘은 바로 까르보나라 우동입니다. 와, 까르보나라 우동이요? 네. 오, 저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게. 까르보나라 하면 까르보나라고 우동이면 우동인데 까르보나라 우동이라. 오. 제가 우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대단한 걸 만들었잖아요. 아, 네. 황천 브라우니로 네. 우리 달달함의 최고봉을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단짠 조합으로 까르보나라 우동으로 짭조름한 맛을 느껴보려고 준비했거든요. 네. 과연 얼마나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와 유사한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일단 재료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티땡 우동 그리고 네. 우유 250ml 네. 그다음에 뜨거운 물이 네. 필요합니다. 아주 재료가 간단합니다. 네. 완전 간단합니다. 따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리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 조리를 알겠습니다. 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 팽디는 평소에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많이 먹어요? 저요? 네. 저는 까르보나라는 많이 안 먹어요. 크림 파스타를 별로 안 먹어요.
그럼 뭐 토마토나 오일 파스타? 저는 무조건 오일 파스타 완전 좋아합니다. 저도 오일 파스타 엄청 좋아해요. 저 알리오올리오 만들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거 만들 줄 알아요. 명란버터 파스타. 우와, 명란버터 파스타요? 네, 그것도 오일로 만드는 건데. 우와, 맛있습니다. 아, 지금 이 틈에 노래하는 곡을 하라고요. 네. 자, 그럼 지금 그 튀땡 우동에 뜨거운 물을 넣고 물에? 있습니다. 네. 뜨거운 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안 들리네요. 안 들리네요. 지금 열심히 뜨거운 물을 그 띠땡 우동에 넣고 있습니다. 네. 물이 조금 모자랄 것 같지만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젓가락을 뜯어서 네. 면을 눌러주겠습니다. 물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물이. 잠깐만. 왜 다시 조금 더 떠올게. 그거 붓고 조금... 그냥 뜨거운 물 아예 붓고 식어서 그런 거야. 아 그래. 아 부어. 그럴까요? 아. 저걸 아예 부어버리고. 네. 새로 뜨거운 거를 다시 거기에다가. 아. 네.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이 열기가 안 났어. 그죠? 원래 저 정수기가 좀 약한데. 맞아. 정수기 물에 한계가 있죠. 저도 힘드네, 고양이 상황이. 맛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분들 노래방 오픈하라고. 아니에요, 이분 이제. 기다리는 동안 노래 어때요? 1절 하면 딱인데. 자, 소희씨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을 했다, 애기 목소리로. 가창력 필요 없이. 맞아요, 그 사람이서 이렇게. 애기 버전으로. 가창력 필요 없이. 박자 이런 거 필요 없이. 이건 비방용인가요? 그렇죠. 방송 레코딩 안 할게. 그냥 기다리면서 이렇게 심심하니까 흥얼거리는 거지 뭐. 저는 옆에서 열심히 춤출 수 있습니다. 오! 네. 율동이요. 춤 말고. 땡땡땡. 빌드업을 당할 줄이야. 아까 계속 우리 선배한테 열심히 했는데. 오! 댄스 가수! 아, 그러기엔 율동하네. 주얼리 부르라고. 주님 무조건 불러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반주 없이 노래하지 않아요. 어! 왔어! 와우. 조심히. 네. 자, 뜨거운 물 부은 것부터 가면 돼요. 네, 지금 뜨거운 물 부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까. 네. 와우. 여기 위에 그 우동 살인가요? 우동, 아니, 살이요? 아니, 우동 그거요, 우동! 건더기. 아, 건더기, 맞아. 건더기가 지금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어요. 건더기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네. 이걸 일단 익혀야 합니다. 2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네.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에다 무거운 걸 좀 올려둘까요? 그럴까요? 뭘 올릴까요? 젓가락을. 네, 2분 동안 기다리고. 젓가락과 스푼. 네. 안 움직이지. 지금 열심히 이제 2분 동안 잘 익기만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프의 3분의 1과 우유를 넣어서 잘 섞어주면 네. 끝이죠. 그, 원래 치즈라면을 만들 때도 그냥 라면에다가 우유를 조금 부어서 하면은 치즈라면 된다고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치즈라면인데 치즈를 안 넣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맛이 난다고 했어요. 라면에 우유 넣으면 좀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또 여성분들은 붓기를 좀 덜 하고자 할 때 우유를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우동에 우유 넣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요. 이 뭔 맛일까요? 그러니까요. 뭔 맛일까요? 이분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2분 동안 계속 토크. 네. 지금 뭔가 만져볼까요? 젓가락으로? 네? 아직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급하네요. 아직 1분도 안 됐습니다. 아 지금 잠깐만.
마이크를 주시네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 와와 지금 마이크 꺼내고 계세요, 우리 작가님. 어떡하죠? 아, 네, 저 그쵸 노래 불러. 전 이미 노래 불렀어요. 아, 우리 팽디가 하나. 아, 오고. 팽디가 하나 해주면 좋은데. 저 블루투스 진짜. 어 김주 아나운서 해방금? 동생한테 전화고. 어. 자 얼른 받으세요 소혜 씨. 노래각 노래각이다. 이 마이크 보기 싫어요. 여러분 신청곡 있으세요? 우리 소혜 양이.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닙니다. 저 진짜 안 돼요. 저요? 엄청 잘 부르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방금 들었습니다. 아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불렀죠. 네. 아까 막 조명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2분 안 됐어요? 이 정도면 2분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마지막처럼 반주 준비돼 있나요? 반주 없으면 반주. 와, 이런 노래방. 우리 작가님이 역시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지금. 노래를 하나 더 부르게 생겼네요. 아~ 거의 다 돼가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분 다 돼가겠는데? 불겠는데? 아니 아니요. 전자레인지 안 돌려도 돼요. 오케이. 전자레인지 돌려야 될 거예요. 아, 한 번 또 돌려야 돼? 네. 아, 그럼 그때 할까? 그때 부를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통이 있어야 돼, 그릇이. 응? 그래요. 저거 돌려도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있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은 2분 됐으니까 네. 하고 이따가 저 대피로 갔을 때 네. 저희가 한번 그거 해야 되거든요.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드리면 그때 이제 마지막처럼 이상하다. 오늘 한 곡만 부르는 걸로 예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 안 불렀대. 일단 진행해줘요. 네? 내가 들을게요. 마이크 껐지? 네. 네, 어느덧 2분이 벌써 지난 것 같죠? 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면을 잘 섞어주고요. 네. 이렇게 다 뜯을게요. 네. 오, 잘 익었어요. 네, 이제 면이 커졌어요. 잘 익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뜨거운 물을 다시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네. 물을 다 버린다는 게 너무 특이한데요. 위험한데, 아, 네. 자, 이제 쪼르르르르 붓고 자, 다 먹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은 2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와야 되거든요. 네, 뭘 넣어야 되죠? 아! 그쵸? 아! 아니요? 스프랑 네. 우유를 넣고 이제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아, 되죠? 네, 아, 그럼 이걸 버리고 나서니까? 네네네. 어쩌지? 아, 내가 버릴게. 너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아, 제가 통을 가져와서 그냥 돌리면 그냥 돌리면 우동이야. 그리고 그거 좀 가져올래? 그릇 좀? 네. 튀김이 빠졌어. 물을 얼마나 버려야 되지? 다 버려야 되지. 네네. 그리고 이제 스프 3분의 1 넣고 우유 넣고 섞으면 돼요. 아마 우유가 들어가서 물을. 무슨 맛이지? 오늘도 오늘은 무슨 이름이 붙을까? 저번에 황천 브라운이었는데. 벌칙이야. 근데 뭔가 이 스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뭔가 맛있을 물은 다 깼어요. 네. 자 그러나. 네. 자 그렇게요. 네. 이제 돌리고 와야 되거든요. 네, 뭘 넣어야 돼? 요 편집할게요. 물을 네. 다시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네. 물을 다 버린다는 게 너무 특이한데요. 자, 여기서 물을 다 버렸고요. 네, 안에서. 네, 물을 다 버렸고요. 네. 이제는 스프의 3분의 1과 네. 우유 250ml를 넣어보겠습니다. 3분의 1. 네. 저 팽디의 정확한 계량을 믿겠습니다.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3분의 1이면 네.
이 정도니까 한 세 번 톡톡톡 하면 될 것 같은데. 따다다다차차차. 아, 3분의 1? 차차차차 끝 된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냄새가 야, 역시 MSG라. 이거 약간 그 냄새 나요. 그 치토땡 아세요? 아, 알아요. 네, 맞아요. 그 냄새 나요. 맞아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지금 채팅창에서 문과식 계량 잘 봤습니다. 차작착착이면 끝. 네, 맞죠. 느낌 다 아시죠, 여러분? 맞죠. 자, 그럼 이번엔 우유를. 네. 일단 하나를 다 넣고. 네. 이게. 우유를 250ml 넣어야 되거든요. 네. 얘가 200이니까. 네. 이번에도 우리 팽디의 계량을 믿겠습니다. 네. 정확히 50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50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벌써 비주얼은 괜찮아요. 네. 자, 1, 2, 3. 네. 딱 좋았어요. 네. 아주 딱 좋았어요. 자, 잘 섞고. 네. 이게 뭐라고 군침이. 와우. 와우. 정말. 군침이 돌아요, 여러분. 오, 냄새가 그쵸, 장난 아니죠. 고소한데요? 그러니까요. 냄새가 고소해요. 자, 이제 이렇게 넣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를 돌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죠? 전자레인지에 이제 1분 30초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뚜껑 껍질을 진짜 잘 따야 돼요. 전자레인지 돌릴 때. 아니면 이 채로 넣으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그거 어디 갔어? 그거요? 그거 전자레인지 안 준대. 그래? 이거 네, 우리 약간 우리 이렇게 엄마 가지고 상상태인데 안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 안 돌려. 그래 뜨거. 네. 뜨거. 네. 네 지금 따뜻해요. 따뜻해서 좀 많이 비벼서 이렇게. 네. 자 돌렸다. 자 돌려왔다.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전자레인지에 이거 먹어요. 1분 30초. 잘못했어. 이거 고소해요. 자 이제 이렇게 넣고. 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래. 전자레인지 생각 못했어. 모든 마지막으로? 요리 재료 마지막으로 다 누구 봐야 알지 이걸 계산을 못했어. 우리 아나운서실에 없나? 아 그릇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릇을 좀 구비해. 자 잠깐 눈 감아봐요. 네. 맛있는 거야. 아니, 맛있는 뜨겁다. 거. 뜨겁다. 아, 뜨겁고, 잘, 이렇게. 네. 충분히. 이 정도 해야 돼. 네. 안 뜨거워. 전자레인지. 약간 콩국수? 압수수. 네. 감사합니다. 자, 소희 씨부터 먹어볼까요? 네. 고소한데요? 냄새가 고소해요. 자, 이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여기서. 원래는 전자레인지에 더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레인지 용기가 없으니까 이 네. 상태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이렇게 넣고 원래는 이제 용기에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 있는 용기에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 1분 30초를 돌리면 더 완벽한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뭐 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이 상태에서 약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주얼은 일단 그럴싸해요. 그죠? 하얗니까 까르보나라 네. 같네요. 약간 그거 같아요. 곰탕. 곰탕 느낌인데요? 네, 곰탕 맛있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소혜양부터 네. 먹기 전에 섞어주는 소리 한번 내주고. 네. 열심히 섞고 있는데 소리가 나나? 난다. 엄청 열심히 섞었어요. 자, 네. 우리 소혜양부터 한 입 먹어볼까요? 네, 그럼 저는 네. 이 우동 하나와 그 건더기 하나와 함께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할 말을 잃는 맛인가 봐요. 제가 저번에 그 해리포터 그거 토맛을 먹은 적이 있는데 해리포터 토맛이요? 해리포터 토맛 그 젤리가 있거든요. 아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잘못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토마젤리를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도통 감이 오질 않는데. 이거는 이거 스프를 이따 한 번 더 넣어보실지 한 번 같이 상의해볼까요? 드시고? 저 먹어야 돼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스프를 더 넣어야 되나요? 아, 그럴까요? 일단 스프 3분의 1 말고 3분의 2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3분의 2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스프 맛으로 먹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색깔이 네. 약간 까르보나라에서 살짝 멀어졌지만 네.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약간 안 맞는다 싶으면은 좀 더 넣으시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소혜 씨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네. 자, 저는 건더기와 함께.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있고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저는 그 돌릴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맛있어요? 스프를 넣으니까 맛있네요. 괜찮아요. 까르보나라 맛은 맞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우동 맛이죠?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절었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간은 많네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끝맛이 약간 이상해요. 이 우유라기보다는 그 두유 중에 맛 아예 거의 안 나는 두유 뭔지 아세요? 그걸 넣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까르보나라 아니고 요단강 건너라. 네, 이게 이거 까르보나라 비주얼은 까르보나라에 가까운데 네. 맛이 약간 우유를 데웠으면 조금 더 까르보나라 맛이 가까웠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간이 맞는 것에 일단 저희는 만족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 넣어도 스프를 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들어요, 다 넣어도 뭐 짤 것 같지 않고요.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못 먹을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네. 오늘의 차가운 네, 맞아. 채팅창에서 차가운 우유탕이라고 아니요, 안 차가워요. 미지근해요. 네. 그죠? 미지근하죠. 네. 맞아요. 미지근해가지고 아, 근데 전 이거 집에 가면 하나 만들어서 동생 주고 싶어요. 그쵸, 본인이 먹고 싶진 않죠. 네, 동생 줘보고 싶네요. 이거 전자레인지 다 돌려서 정식으로. 아, 정식으로? 네. 채팅창에서 윤수가 그렇게 미워? 걔는 다 잘 먹으니까 잘 먹겠죠, 뭐. 윤수야, 한번 요단강 건너자. 오늘의 까르보나라 이름은 요단강 건너라인가요? 예, 요단강 건너라. 네, 그 채팅창에서 미지근한 우유탕이라고. 네. 맞아요. 미지근한 우유탕 같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요리를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데. 네. 팽대, 맛씨. 저 오늘 이 맛씨가 너무 기대돼요. 채팅창에서 가능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실을 한번. 그럼요. 해보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젖소는 인기가 아주 많다. 초코가루도 젖소에게 고백을 하고 시리얼도 고백을 했지만 젖소는 굵은 면발을 가진 사람에게 반해서 그 안으로 퐁당 빠졌다. 그 퐁당 빠진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쵸. 지금 채팅창에서 와... 내가 졌소. 네, 그렇죠. 열린 결말이었어요. 뭐. 네. 네, 요단강에 건넌 게 아니고
젖소는 이 굵은 면발을 가진 네. 사람을 택했다. 맞아요. 시리얼도 있지만 그렇죠. 택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지으셨어요? 멘탈이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 맛평가 멘탈이 나가는 네. 까르보나라 우동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편털은 이어집니다. 돌아온 배디와 또 함께하니까요. 팽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나 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이거는 데우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데우면 우유가 약간 걸쭉해지려나? 그죠 그죠. 솔직히 무슨 맛이? 근데 스프 더 넣었을 때는 그래도 먹을만 하던데요? 이 스프를 넣으면 그 스프 맛. 그렇겠죠? 까르보나라 맛이 아니고 스프 맛.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ASMR만 갈게요. 아, 네. 네. 그럼 소희가 그냥 맛을 하는 건가? 이나로 그래도 되고. 소희가 맛을 했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고. 네. 아, 이렇게 원래 13페이지 하다가, 또 마다 이 인사하고, 끝인사를, 실시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하고. 마지막 날은 아니에요. 네, 네, 네. 생록방이 마지막 날이라서, 네네네. 네, 네. 그럼 되겠다. 핑텐은 함께 했고요. 12페이지로 와서, 이거 한번 할게요. 그러고.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그냥 저는 미리 인사드릴게요. 까지만 네. 하면 돼요. 네. 아 그럼 이거 마무리를 먼저 읽을까요, 제가? 핑크는 함께했고요. 네. 오늘 시간 어땠나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핑크 아, 오늘 ASMR 갈 텐데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하면 이제 음악 나가면서 소리하고 네. 끝에 순서 끝까지. 아, 네. 자, 호세. 그 큐시트. 있죠, 거기. 네, 여기 네. 있습니다. 꾹꾹도 아예 소개를 해주세요. 소희 씨. 아, 네. 제가 네. 끝날 때. 네. ASMR 다 끝나고 꾹꾹으로 뭐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7월 19일 네. 김소희. 네.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꾹꾹은 모모입니다. 자, 우효 유승우의 선이고요. 네. 여러분, 코코 자세요. 이렇게 하면. 네,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김소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 했고요. 저와 2주간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네. 아, 두 번 뵀는데 엄청 엄청 많은 걸 저희 다 사다녔어요. 맞아요. 네, 항상 끝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특이한 음식을 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더 잊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곧 네. 소혜 씨와의 네,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맞아요. 저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팽디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을 재워주는 팽디의 ASMR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할게요. 네, 팽텐 끝곡입니다. 우효, 유승우의 선.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서 꿈꾸세요. 괜찮아. 그래도 잘
진짜 이게 마지막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팩트 있는 음식이다. 한번 진짜 먹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네. 윤수한테. 네, 윤수 실험을 보고. 윤수가 솔직하니 답변을 또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그동안. 이거 다 다른 녹음. 네, 이미 끝났어요. 오늘 이제 소혜 씨랑 마지막. 아, 네.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마지막 편 할 거예요. 아니 이제 생방 가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 준비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에. 네. 다음에 이제 노래방 특집. 네, 노래방 특집 하시게 되면 꼭 불러주세요.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 복면가왕 한 번. 네, 복면가왕 한번 할까요? 코너 특집. 아, 사진 찍어야지. 저 주시면 안 돼요? 사진 거의 없다, 야. 네. 오징어 이따시네. 아, 감사합니다. 어, 충격 받았어. 비주얼이야? 전자레인지. 아니, 내 생각에 미지근해서 별로야. 아, 그리고 어, 좀. 우유도 좀 걸쭉해지고 이래야 돼요. 하나 둘, 셋. 저거 들고 한번 좀.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우와. 주간이오지만? 주간이었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 회사 테이블에 회사 책상에 올려놓을게요. 저 180 안 넘어요. 오늘 구두 신어서. 안녕 여러분. 네. 생방에서 봐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